제가 여기를 1박에 5만 원에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기인 것 같아. 으차. 힘들어라. 여기 일단 위치가 괜찮아요. 바로 앞에 에펠탑 보이거든요. 근데 되게 좋다. 진짜 파리 집 같아. 아, 이런 것도 있고. Hello, nice to meet you. Is it the elevator? Oh, really? Oh. You're not going by what with your suitcase? I'm half Korean, but I'm terrible. Oh, really? Yes. I was born in Paris. You look so beautiful. Thank you. Okay, I will help you. Oh, thank you. Oh, good, good, very good. It's the only room to use the toilet. Okay. With this room. I don't know if there is somebody there. Okay. Okay. You can open both sides and you can go. Oh. Wow, so nice. 와 진짜 대박이다. 와 perfect. This is my mom's flat. Really? I used to live here for 3 years and now I moved to somewhere else, so I do this for a while. Mama is Korean? Yes, yeah, she's from Busan. I lived in Busan for 2 years. Oh, really? Talk to. 한국말로 해도 돼요. 아 정말 어머. 와. I cannot really talk, but I can understand your question. 이게 설탕이야? 네, 설탕. 와, 소금. 너무 잘 해놓으셨다. 넣었어요. 네. 어, 미안해요. 아니에요. 너무 잘 해놓으셔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사는 거 아니에요. 아, 네. 내가 사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1박에 5만 원인 저희 에펠탑 뷰 숙소를 소개해볼게요. 짠! 너무 낭만적이게 테이블을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되게 예쁜 거울이 있고 이게 히터인데 되게 따뜻해요.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거리하고 수건, 청소기도 있어. 여기가 욕실 그리고 저의 로망이었던 주방. 기본 재료랑 컵도 너무 예쁜 걸 이렇게 사놓았어요. 전자레인지도 있어요.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숙소가. 엄청 넓진 않지만. 근데 이게 5만 원이면 되게 잘 잡은 거 아닌가요? 제가 여기를 1박에 5만 원에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유랑이라는 곳에서 숙소 쉐어하는 그런 글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구해봤는데 저하고 나이대가 동갑인 분이 이제 숙소 쉐어를 원하셔서 같이 쓰게 됐어요. 제가 호스텔에서 4명이랑 같이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명이고 이렇게 짐도 되게 안전하게 놓을 수 있는 곳이면 2명이어도 좋겠다. 그리고 저는 지금 돈을 상당히 많이 아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호스텔이랑 비슷한 가격에 이렇게 에펠탑 보이는 숙소에서 묵을 수가 있다. 여러분 드디어 제대로 된 한 달 살기 숙소가 정해졌어요. 숙소에서 웬만한 건 다 해먹으려고 오늘은 좀 장을 보고 오려고 하고요. 완전 현지인 패치됐어요. 장 보고 올게요. 와 여기 거리 너무 예쁘다. 맥도날드도 있네요. 여기 맥도날드가 좀 많이 저렴하더라고요. 강아지 외국 여자 있죠? 엄마 기다리고 있어? 아고 엄마 기다려. 파리는 이렇게 트리를 팔더라고요. 오 얼마인지 궁금했는데 제일 조그만 게 한 20유로? 이걸 사서 이렇게 꾸미는 거구나. 아, 진짜 너무 낭만적이다. 여기는 와 여기 엄청 큰 마켓이 완전 맛있어 보이는 빵집도 있어요. 어 여기! 여기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시 포테이토. 여긴 치즈가 싸네요, 한국보다. 1.4서 이게 1유로라니.
에펠탑을 봐야 이 힘듦이 가실 것 같아. 우와! 어떡해. 진짜 대박. 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와. 장난 아니다. 와. 저는 이 난 유럽 아침 드라마 보면 이렇게 해서 시리얼 먹잖아요. 그게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너무 힘드니까 요리는 내일 하고 그냥 피자 먹으려고요. 내일은 좀 진짜 본격적인 환대살인 것 같거든요. 제가 너무 여러 가지 일이 많았어가지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버킷리스트 같은 거 적어서 이뤄보려고 해요. 딱 맞아. 진짜 웬만한 식당 뷰보다 제일 좋은. 어제 저희 같이 주무시는 분 오셔가지고 오늘 디즈니랜드를 가신대요. 어제 밤에 편집하다가 다 못 끝내서 편집을 시작해볼게요. 저는 편집 다 끝냈고 20분 렌더링하는 동안 누워 있을게요. 영상 올릴 동안 이제 준비를 좀 해볼게요.